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은 47주차 서클차트 부분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영웅은 더블 싱글 폴라노이드와 싱글 수록된 자작곡 런던보이로 BGM, 통화 연결음, 다운로드, 벨소리 등 4개 부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임영웅 특유의 세대공감 보컬을 바탕으로 한 아련한 감성과 귀여운 매력 등 다채로운 매력 스펙트럼이 주요 팬층인 중장년층은 물론 대중적으로 폭넓게 호평받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임영웅의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와 자작곡인 런던보이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음원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음원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 멜론 최신 4주에서 1, 2위를 탑 100에서는 2위와 3위를 지니 실시간 차트에서는 1, 2위를 그리고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는 1, 2위를 각각 기록하여 모든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다시 한번 휩쓸었습니다. 임영웅은 오늘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 앙코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